아이고 이 서울 냄새. 아이고 그래온 우리 집. 아이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세상에 몇 년 만에 온 것 같은 우리 집. 아이고 우리 아들 냄새. 아이고 근데 우리 아들 또 어디 갔나 이놈은. 어 세상에. 아이고 아들 우리 아들인가? 아이고 어서 들어와. 시집가더니 그냥 환해졌네. 아이고 애들 이래. 들어와. 저기 우리 트레이너 정은? 어? 없네. 아니 왜? 우리 아들 있으면 안 될 얘기라도 있나? 그 소문 헛소문이지. 뭔 소문? 저기 그 이 동네 하얀 집 2층 큰딸 자기 아들 때문에 이혼 당했다며? 어? 맞아. 어 그랬어. 우리 아들 때문에 잘 사는 부부가 이혼했어. 그래 맞아. 그래서 왜?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소리 하고 다니 옆에 냈으면 너 방길 조심하라 그래. 내가 아주 가만 안 둔다고. 둘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어. 아유 아주 촌스러운 옆인 애들 같으니라고. 그런 이혼녀라도 며느리 맞을 수 있어 자기는? 사람의 문제지. 한번 갔다 온 게 무슨 상관이야. 참. 글로벌 시대야. 자기 그런 말 모르지? 참. 남이 일 상관하지 말고 살이나 빼. 아이고 안 본 사이에 더 살찐 거 알지 자기? 아이고 엄마 언제 왔어? 우리 갈게. 아 왜 가세요? 엄마. 아이고 이놈아, 아이고 이놈아, 지원이가 그렇게 죽도록 좋으면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살림을 차리서 살던지 아니면 아예 끊던지 이놈아, 어? 아이 왜 또 그래 엄마, 모처럼 와갖고. 이놈아 그래 모처럼 와가지고 아들놈이 잘 사는 부부 이혼시켰다는 그런 소문 들으면 너 같으면 좋겠냐? 우리 센터는 동네 손님을 받는 데라서 너 그런 소문 나봐라. 당장에 회원들 다 나가고 그냥 간판 내리지. 야, 없는 말도 그냥 다 지어내는 세상이다. 어? 너 같으면은 그런 소문 붙어있는 강사한테 너 운동 배우고 싶냐? 아, 그 쓸데없는 일에 열 그만 올려 엄마.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숙경 아줌마는 야단났어.